제가 되게 기뻤던 게 제가 힘들게 뭐 촬영을 하기는 하는데 이런 것들을 또 한국 그 공중파 방송이나 다른 방송국에서 연락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본인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이제 외국에서의 상황을 제가 잘 보여주니까 이거 필요하다고 저한테 이제 연락이 많이 오셔서 제가 되게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너무 보람을 느꼈던 거는 지난번에 그 MBC 섹션 TV에서 그 방탄소년단과 관련된 그 특집 같은 거를 이제 만드는데 그 라디오 DJ 찾아갔었거든요. 휴스턴에 보신 분들은 또 기억하실 것 같은데 그 라디오 DJ 찾아가서 방탄 위크도 하고 막그 방탄을 굉장히 좋아하는 굉장히 유명한 그 라디오 DJ거든요. 그 인터뷰 딴 거를 거기다 써도 되냐고 연락이 와서 당연히 제가 써도 된다고 했죠. Let's keep dreaming the best dreams together. Thank you. I love you all. 이런 열풍을 입증하듯 미국의 한 지역 라디오에서는 3일 연속 방탄소년단의 곡을 틀기도 했다는데요. Did an entire BTS takeover weekend. Oh my god, So really? from Friday to Sunday, we play BTS songs two or three times an hour. In the case of BTS, we knew that this was going to be a big global record, and it was more of an event than just a regular record. So that's why we did like the BTS takeover. 그래서 이제 방탄소년단 관련된 인기를 제가 이제 미국에서 보여준 어떤 한 예로 제 인터뷰를 썼기 때문에 제가 되게 보람되더라고요. 아, 내가 잘 찍었다. 힘들지만 그렇게 가서 찍은 다음에 그런 것들을 이제 한국 국민들이 또 같이 볼수 있다면 또 진짜 아, 미국에서 저렇게 인기가 있구나. 이걸 아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을 하면서도 힘들지만 굉장히 보람되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한 거의 1년 6개월 이상, 2년 가까이 취재를 하면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일단 너무너무 많이 저를 응원해 주셔서 저는 그 힘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진짜예요. 미국에서의 그 한류 상황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되게 저한테 고마운 마음을 많이 이렇게 전달해 주셔서 제가, 그래, 해야지. 힘들어도 해야 돼. 이런 거는 정말 취재를 해서 남겨야 돼.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보람을 많이 갖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쌓이다 보면은 어떤 한류의 중요한 정보가 되지 않을까.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 2019년에 한류지만 또, 아, 2020년이 됐죠. 예, 2019년, 20년. 그리고 이제 매년 제가 이렇게 한류를 찍다 보면, 아, 한류의 어떤 발전 방향도 어느 정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한류 팬들의 특징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좀 자료가 되고, 나중에 이제 한류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보람도 많이 느끼고 또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